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판교는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오피스 시티 중 한 곳입니다. 강남, 광화문에 이어서 많은 사무직 직원들이 몰리는 곳이 바로 판교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하지만 판교 바로 옆에는 우리가 뉴스로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가보기는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교통이 좋지 않아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살기 좋은 동네지만 외부 접근성이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불편한 동네, 바로 대장동입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은 많은 사람들이 뉴스로 접해보셨을 동네입니다. 딱히 나쁜 동네는 아닌데 50억 클럽이라는 이름 하에 정말 많은 뉴스에 나온 지역이 되었죠. 대장동은 지역만 놓고 보면 정말 조용한 시골마을 같은 동네입니다. 산이 둘러싸여 있는 한적한 동네이죠. 대장동은 판교 신도시에서 이어진 북동쪽의 단독주택 부촌과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 지역, 남쪽의 고길이 유원지로 들어가는 농촌마을의 성격을 띤 조용한 마을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중 중앙부 지역은 딱히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유원지 부근이라 관광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어서 농촌마을 그 자체였으나 서분당 IC와 서판교 IC 사이에 있는 점, 말 그대로 판교 바로 옆이라는 점을 살려 개발이 이루어졌었죠. 개발 전에 그 농촌마을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말 그대로 조용한 마을이죠. 그러나 운중동 14단지에서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고층 아파트가 늘어선 신도시가 나오는 데다 그 고개 위에 단독주택 부촌이 자리하고 있어 페라리, 포르쉐를 종종 볼 수 있는 아이러니함도 갖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얼마나 오지냐면요. 콜 수요가 많아 대리운전 기사들이 선호하는 분당구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오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성남 분당구 내에서도 시골이라는 곳이죠. 상권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 콜 수요도 없을 뿐더러 지리적으로 분당 및 판교와 분리된 모양새라 한번 이곳으로 들어오면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중교통편이 죄다 끊긴 시간대라면 인도조차 제대로 없는 길을 수킬로미터씩 걸어나가거나 콜택시를 불러야 하기 때문이죠. 이는 대장동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운전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근거리 운행이라도 웃돈을 얹어서 구해야 하는 실정이죠.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엄청 유명한 동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오지일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대장동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지만 인프라가 거의 전무? 여하튼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주변 상가 건물을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특히 1층 메인 상가가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건물을 짓고 난 뒤 2년이 넘게 한 번도 입점이 안 된 곳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인근 판교 클라우드베이 같은 경우 1층 상가 대부분이 공실인 상황이죠. 임대 스티커만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5개 블록 1층 상가 56곳이 대부분 비었죠. 미니 신도리사 불리는 대장동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입주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장동에서 마땅히 이용할 만한 상가가 없죠. 결국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판교나 분당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중교통입니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장동은 대중교통도 불편한 상황이죠. 지하철은 없을 뿐더러 버스도 수십 분에 한 대씩 오는 상황입니다. 신도시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시골 같은 모습이기도 한 아이러니한 지역이죠. 대장동 상가 공실 원인은 단연 높은 분양가입니다. 시골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상가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평당 분양가가 1억 2천만 원대입니다. 10평 기준으로 보증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이고 임대료는 250만 원이나 되죠. 이보다 큰 20평짜리는 월 임대료만 4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유동인구도 거의 없는 동네, 사람들이 걸어다니기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고요한 동네입니다. 유동인구가 없는 동네에 상권이 활성화된 편도 아닌데 임대료만 비싸다 보니 비싼 임대료를 부담할 임차인들이 없는 상황이죠. 대장동은 흔히 신도시 아파트촌이라고 알려진 분당의 이미지를 확 깨는 곳으로 성남시에서 외딴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용인시에 소재한 고기초등학교 학구로 통학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판교 대장중학교와
판교 대장초등학교가 대장동 중앙에 잘 지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를 둘러싸고 정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는 신도시 같은 모습에 쭉쭉 뻗은 도로가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차량은 평소에 많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붐빌 뿐이죠. 한적한 동네입니다. 대장동에 투자한 많은 상가 주인들은 애가 타고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판교 대장지구는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토지 등기가 불가능했던 곳이죠. 지난해 말부터 건물이 완공되고 있지만 토지 등기가 안 돼 공실이 여전히 많습니다. 토지 미등기로 세입자 전세 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곳도 있죠. 특히 상가주택은 위층 주택이 비어있다 보니 1층 상가 점포도 임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지 빌라와 같은 상가 주택을 최근에 별로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지금은 초기 대비해서 조금은 나아진 상황이지만 상업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슈퍼는 있지만 대형마트 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뭔가 구매를 하거나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판교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대장동은 상가지구가 적어서 단독주택 1층 상가 점포에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주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집에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주민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전반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동네라 사람을 쉽게 상가 건물 근처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상점도 거의 없을 뿐더러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 상가에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10억에서 20억에 가까운 투자금을 회수하기보다는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자를 받아서 월세를 받아서 은행 이자를 갚고 본인이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중단된 상황이죠. 그저 은행 이자를 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애만 타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상가를 팔고 싶은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사줘야 하는 시점이지만 전혀 사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죠. 언젠가는 대장동도 다른 신도시와 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희망으로를 돌리고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 내기 벅찬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하나 둘 경매로 떨어져 나갈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